자, 우리 한보쌤들 안녕하십니까? 겨울에 겨울에 쌓였던 이제 눈도 햇빛이 닿는 곳은 웬만큼 녹고 이제 곧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지난 겨울에 잔뜩 해놓았었던 땔감도 이제 한달 정도 뗄것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, 자, 우리 산나물밭 응달에 이제 이렇게 눈도 조금 남아 있고, 웬만큼 햇살이 이렇게 잘 드는 곳은 이제 눈이 거의 다 녹았습니다. 오늘 내일 뭐 많은 눈이 온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, 이제는 뭐 눈이 와도 눈이 크게 이제 그 힘을 쓸것 같지도 않고, 자, 우리 저 한보사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차가 탈이 나가지고 지금 탐방도 못 나가고 있는 뭐 그런 실정인데, 집 주변에 이제 봄이 이렇게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, 아, 벌써 옛 나무에 물 받는구나. 아,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되면 또 제가 이런저런 할 일이 있는데, 저 위에 저기가 바위에서 나오는 그 샘터거든요. 여기가 샘터. 그 샘터인데, 이 겨울에 이 진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 겨울 동안에 그 좀 침적된 진흙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요거 봄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그 손을 봐줘야 되거든요. 자, 우리 집 샘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, 개 중에 또 안반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런 데도 이제 벌써 아직도 추운데도 풀이 이렇게 살살 올라오고 이러는데, 자,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산나물도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
오는 바람인지 눈이 오려고 하는지 바람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 우수도 지나고 조금 있으면 경치. 자, 사실상 이제 추워봤자 별 볼일 없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아이쿠. 자, 오늘은 집에 좀 할 일도 있고 차도 말썽이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저쪽에 어디 원래 같으면은 한 바퀴 돌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차가 만약에 나갔다가 진짜 퍼지게 되면은 후덜덜입니다, 후덜덜. 자, 오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굴러댕기는 그 땔감들이 제법 이렇게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도 있고. 이런 거 주워다가 저 불 쏘시개도 하고. 아이고, 오늘 아주 날씨는 좋으네. 자, 이런데 보시면은 땔감이 꽤 많이 있어요.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아이, 날씨는 좋네.
자,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저 땔감이 이렇게 꽤 많이 있는데, 오늘 그 집에 그 오두막에 불 뗄 때 그 불쏘시개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, 또 차도 또 탈이 나가지고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집에서 푹 쉬면서 그냥 소소한 일거리, 자 택시 일 하랴, 집안 일 하랴, 이래저래 바쁜데, 자 오늘은 땔감을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. 자, 이것도 집에다 갖다 놔야 내 것이 되지.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학교 갔다 오면은 부모님이 나무 좀 해오너라 이러면 산에 가서 나무 해왔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. 자, 여기서 맺겠습니다. 하늘은 아주 파랗네.